홈 6연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주중 3연전 첫 번째 경기, 양팀의 장현식과 차우찬이 좌우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장현식은 지난 시즌 37경기에서 1승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48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투수로 보직을 바꾼 건 시즌 후반부터인데요. 승리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선발 등판했던 5경기에서 1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LG를 상대로도 안정된 투구를 펼쳤습니다. 선발 등판 한 차례를 포함한 4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69를 기록했는데요. 선발로 등판했던 한 경기에서도 5이닝을 한 점으로 막아내는 씩씩한 투구를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 흐름도 좋습니다. 구원 등판한 2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2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즌 첫 등판이었던 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5.2이닝을 실점 없이 털어막는 동안 삼진을 11개나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다이노스는 토종 선발진의 부진과 함께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현식의 특유의 자신감 있는 투구로 다이노스 선발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길 바라겠습니다. LG 선발 차우찬은 지난 시즌 삼성 소속으로 24경기 출장에 12승 6패, 평균 자책점 4.73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5경기 선발 등판에 2승 2패, 평균 자책점 5.76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타선에서는 박민우, 나성범, 권희동이 차우찬을 잘 공략했습니다. 차우찬은 오른손 타자를 상대할 때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시즌 피홈런 16개 중 14개를 우타자에게 허용했는데요. 이번 시즌 우타자의 비중이 늘어난 우리 타선이 차우찬을 어떻게 공략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차우찬의 최근 흐름이 좋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LG 이적 후 첫 등판이었던 4일, 친정팀 삼성을 상대로 6.1이닝을 무실점하며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삼진만 8개를 잡아내며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좀처럼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홈 6연전으로 치르는 만큼 홈팬들의 함성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인 플레이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첫 맞대결이 시작됩니다.